아, 제가 이제 그 어떤 작곡가잖아요. 네. 작곡가인데 오늘 심사를 안 하고 무대를 제가 이제 무대에 직접 서게 된 거예요. 네. 많은 가수들한테 이제 힘을 주는 거죠. 근데 에, 작곡가가 올라가서 거꾸로 심사를 가수들한테 심사를 받는 거예요. 어, 이런 컨셉 나중에 보세요. 재밌어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꼭 1등 할 겁니다. 아이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찬바를 노래가 될라나 모르겠다. 아니 네. 근데 현철이는 그 남았어? 안 나왔습니다. 남진이는? 안 나왔습니다. 아까 그 나야나 부르는 놈은 누구요? 그 남진 짝퉁입니다. 아 그런 거야? 아이고 참말로. 아니 이게 토론토 발전을 위해서 내가 나와야 된다는데 허리는 아프지. 그래도 뭐 내가 맨날 심사하다가 오늘은 내 거꾸로 내가 한번 판정을 씨, 받아보자. 이거는 저기 어, 개그 콘테스트가 아니라 저기 실버스타 코리아 아, 노래 경연대회입니다. 웃기려고 아, 하지 마세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아, 잠깐만 그럼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지팡이 좀 갖고 있어봐봐. 좀 얼마나 어려우면 우산을 가지고 다니시겠습니까? 아이고 허리가 아파지는데 한번 펴보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정원수입니다. 노래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안필 사람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아 여자의 숙명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나만이 갈라가는 그 사랑의 길에 울면서 돌아설 때 미워도 다시 한번 아 아유 아유